안녕하세요. 켄지코 네일입니다. 오늘은 켄지코 밍크젤을 이용한 그라데이션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켄지코 MK07번을 이용해서 밑에 그라데이션을 먼저 해줄 거예요. 컬러를 팁의 끝쪽에만 올려주세요. 다음에 켄지코 304 브러쉬. 를 이용해서 브러쉬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납작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쓱쓱 쓸어 올리듯이 올려주세요. 안에 들어있는 밍크가 골고루 잘 위로 올라가게끔 어디 빈곳 크게 없게끔 끌어 올려주시고, 다음 MK14번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팁의 위쪽에 올려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쓸어 내려줍니다. 이렇게 원콧이 되셨으면 큐어 해주세요. 20초 정도 큐어가 됐으면 투콧 같은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투콧때는 갈수록 연한 느낌이 들어야 해서 아랫부분은 좀 남겨주시고 윗부분부터 살살살 끌어주는 느낌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 윗부분 끌어당겨진 부분에서 한번더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밑에는 진하고 위에는 연한 그라데이션이 나옵니다. 다음 MK14번으로 투콧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라가 됐으면 큐어 한번더 할게요. 큐어가 다 됐으면 핑크색에 비해 조금 더 연한 느낌인 MK14번을 한 번만 더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큐어할게요. 여기 제가 미리 그라데이션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가 있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GR01번을 한번 발라줄 거예요. GR01번은 클리어가 많은 타입이어서 이렇게 은은한 느낌 내실 때 좋아요. 큐어할게요. 큐어가 다 됐으면 저희 켄지코 퍼펙트 탑 발라줄 거예요. 지금 한게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아까 양을 많이 올려준 이 양쪽 끝부분이 좀 뭉쳐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거는 탑젤로 웬만하면 완만하게 해주시거나 오버레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됐으면 큐어 할게요.
이렇게 해서 켄지코 재료들을 이용한 밍크 그라데이션 아트 완성입니다.